그러면 그러니까요. 여러분 안 추우세요? 추워요! 추워요! 여러분 에너지하게 해드릴게요. 저희가 빨리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네, 좋아요. 네. 혹시 아직도 추우세요? 자, 그러면 우선 저희 멤버 한 명씩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좋아요. 네, 그냥 아이사부터 해주세요. 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아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시 제이입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리더 수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호랑이 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깜찍이 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세연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처음 들려드린 곡이 뭔지 아시나요? 아, 다들 아시나요? 네. 네, 런투유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을 향해 달려나가겠다는 런투유처럼 요즘 K-뷰티, K-패션 이런 한국의 멋이 전 세계로 달려나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캐스트 사업에서도 전 세계 뷰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아이템들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네. 우리 멤버들도 패션 뷰티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관심 있는 아이템이나 스타일링 할 때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 있어요. 네. 뭐예요? 저는 아무래도 저희가 공항도 많이 가다 보니까 네. 공항 패션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사복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있습니다. 뭐죠? 저는 이제 무대 메이크업 할 때 이런 오늘 붙인 파츠 같이 포인트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있어요. 저도 요새 모자에 관심이 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쓴 이 베레모도 제 개인 베레모인데 오늘 외치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해본 거거든요. 여러분 잘 어울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깜찍하세요! 네. 또 이번 캐스트 사업은 실력 좋은 셀럽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더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보고 즐길 게 많은 여기 캐스트 파크에서 우리 여러분도 재밌는 추억 꼭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미도 재미지만 알아가는 것도 캐스트 파크. 저희 무대가 끝나고도 쭉 즐겨주실 거죠? 그럼요. 좋습니다. 네, 저희 스테이시처럼 MZ 세대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캐스트 파크. 앞으로도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날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캐스트 파크처럼 매력적인 곡이죠. 스테이시의 뷰티풀 몬스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관객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뷰티풀 몬스터의 킬링 파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킬링 파트 저는 아무래도 우리 네. 세연이 파트가 아닐까 싶어요. 좋아요.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보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사랑이란 이름에 용기가 필요해. 와. 필요합니다, 용기가. 맞아요. 네. 아니, 또 뷰티풀 몬스터 하면 킬링 포인트 규모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한번 다 같이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Yes, I know. Yeah, no beautiful monster. 와. 이렇게 앞에 따라해주셨어요, 몇 분들. 맞아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아시면 따라 불러주시고 즐겨주세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함께 즐겨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 뷰티풀 몬스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응원법까지 해주실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잘 즐겨주신 것 같아서. 맞아요. 저희도 엄청 신이 납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이제 조금 덜 춥죠? 아, 다행입니다. 네. 덥다고요? 뜨거워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더 뜨겁게 함성 한번 질러볼까요? 자, 지금부터 함성 시작! 와, 최고다. 야, 그리고 우리가 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광화문 한복판에서 공연하는 건 처음이지.
곳이었는데 항상 이렇게 여기서 공연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맞아요. 저희 스테이시의 무대를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시는 운전하시다가도 한 번씩 쳐다보실 것 같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이시나요? 스테이시가 왔어요. 그 저기 멀리서도 저희를 네. 많이 지켜봐주시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입니다, 여러분. 스테이시. 얼른 보러 오세요, 여러분. 스테이시 씨 아니고 스테이시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다들 조심히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다음 곡을 바로 보여드려야 되죠? 맞아요. 다음 곡은요, 여러분. 저희가 더 강렬한 곡을 준비했어요. 강렬하고 아주 열정적인 곡이죠. 네, 진짜 더워질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 혹시 저희 스테이시 데뷔곡이 뭔지 아세요? 목에요. 맞아요. 수배지입니다. 네, 아주 정말 내가 미친 듯이 너를 원한다 라는 가사를 담은 노래인데 정말의 I want so bad 하는 만큼 저희가 열정을 담아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저희 스테이시의 so bad 들려드리겠습니다. 더더더 박수기! 와, 정말 열기 아주 엄청나게 뜨거운걸요? 진짜 이 마이크 안으로 여러분들의 함성이 들어오는 게 아시나요,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또 지금 뒤에 노을이 지고 있어서 엄청 예뻐요. 어, 그러네. 오, 그쵸, 다들. 오늘 진짜 너무 예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수업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을 원하는 마음을 정말의 I want so bad를 담아서 열심히 불러봤는데 잘 전달됐나요? 네! 다행입니다. 오, 다행이다. 슬슬 다음 곡을 소개를 해볼까요? 좋아요. 저희 또 바로 이어서 가야죠. 네. 이 곡은 스테이시 하면 빠질 수 없는 곡이에요. 뭘까요? 다들 혹시 꾹꾹이 춤 아세요? 그럼 다들 출 줄도 아시나요? 누구보다 잘 출 자신 있다! 어. 혹시 누구보다 잘 출 자신 있다! 어, 진짜요? 진짜? 저희가 무대 하면서 꼭 지켜볼게요. 네. 네. 아시는 분들은 춤도 같이 춰주시면서 즐겨주시고 저희가 이제 또 에이셉으로 여러분들 아주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저희 에이셉 꾹꾹이 춤과 함께 스트레스를 다 날리셨으면 좋겠어요. 에이셉!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최대한 신나게 오늘 일요일 밤에 네. 여러분 같이 뜨겁게 달궈봅시다. 아시겠죠? 네! 준비됐나요? 네! 오, 안 된 것 같은데 준비됐나요? 네! 아,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 스테이시의 에이셉 들려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이셉으로 스트레스가 좀 풀리셨어요? 와, 좋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선 오늘 열심히 신나게 충전을 해놔야 내일 일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오늘 광화문에서 행복한 기억으로 꼭 충전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진짜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죠. 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뷰티풀 몬스터가 다섯 번째 앨범이거든요? 나오지 않은 타이틀곡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어? 맞추신 분이 계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앵콜 원해요? 진짜 원해요? 그럼 앵콜을 원하는 만큼 소리 질러!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인사드리고 마지막 앵콜곡 세 강명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테이